키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픽부터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와 BHI, 코웨이, 넷마블,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파마리서치, UIL, JO, 아프리카TV, 동아화성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1위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하이트진로고요. 하이트진로. 이 하이트진로는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23% 감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포인트를 살펴보니까 원재료 가격의 부담에 따른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켈리가 이번 연도에 좀 출시가 되는데 그거에 따른 마케팅 비용과 판관비가 굉장히 좀 급증을 했던 것이 지금 계속 좀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 때는 지금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 인상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켈리와 마케팅 비용 감소를 통해서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포인트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주의 제조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소주의 제조 가격에서 72%는 주세고 21.6%는 교육세로 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고 가격에 10% 그 부가세까지 이제 더해진다 하면은 실제 모두 반영을 했을 때 출고 가격이 360ml대 그 약 1,250원이다 한다면 출고가의 약 한 50%가 세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주세법 시행령이 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부각을 받았을 때는 하이트진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세금을 좀 줄여준다 하면은 손해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통 관련된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좀 감소되는 경우를 봤을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역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팅비도 이제 줄고 있고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어떤 수혜를 줄지 저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우선 지금 주가가 다른 에스테틱 기업들도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네. 이 파마리서치는 이 11월 달에 그 어떤 에스테틱 기업들 주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외됐던 그런 좀 현재 상황이었는데 네네. 역시 뭐 경쟁사와의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선 우리나라 전체 이제 어떤 에스테틱 기업들 같은 경우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게 전부 다 각자의 상품에 맞춰서 해외 쪽에서의 공략 부분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에스테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으로 또 그 안에서도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관점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내년 PER로 했을 때도 지금 수준이 10배 내외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에스테틱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저평가 수준에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테틱 기업들 중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좀 파마 리서치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은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지금 최근에 부각되는 게 바로 이제 태국 쪽이죠. 태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기존에 어떤 일본과 동남아, 호주, 남미 이쪽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를 비롯한 이 태국 쪽에서의 실적의 성과가 오히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마지막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파마 리서치 저희도 잘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BHI라는 BHI. 기업이고요.
이 BHI는 발전용, 그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생산 전문 업체긴 한데 대표적으로 섹터로 부각받았을 때는 원전과 관련된 섹터를 그쵸. 통해서 부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냥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주요 제품으로는 봤을 때는 HRSG라고 해서 뭐 히트 뭐 리커버리 뭐 스팀 뭐 제네레이터 그러니까는 뭐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지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고객사로는 확인했을 때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회사들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와 대형건설사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건설과 관련된이나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포괄적인 업무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 사업비만 약 한 4천억 원 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나중에 추후에는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일부 조금씩 나와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들을 봤을 땐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점을 좀 이용을 해서 같이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좋았다는 점을 체크를 했을 때는 기대를 앞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BHI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레몬트리님이 두 분은 땡을 잘 안 들으시는 시간을 잘 맞추시는 분들이라 땡을 들으시면 당황하시는 것 같다, 수줍어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들어볼까요? UIL 좀 말씀드릴 텐데 UIL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 휴대폰 부품 기업이지만은 주가에 실질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전자담배 부품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을 봤을 때도 이 휴대폰 부품 쪽이 아직까지는 90% 가까이 차지하지만 네. 이 전자담배 부품 쪽도 거의 뭐 7~8%까지 이 비중을 지금 높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 부품은 안정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납품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감소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실적이나 또 이제 뭐 PMI 쪽에서의 수주받은 부분을 이 내년에 실적으로 좀 반영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지금 UIL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이 전자담배 쪽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이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경쟁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몇 개 한두 개 기업들 빼고는 거의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다. 땡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줍어하시네요. 네, UIL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예, 코웨이고요. 코웨이. 이 코웨이는 환경 가정 전문 업체인데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비대 뭐 이런 쪽에 그쵸? 렌탈 사업의 네. 매출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953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를 했는데 이게 그 환경 가정 사업 매출은 정수기뿐만이 아니라 주요 제품을 통해서 비렉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판매 호조가 좀 지속됐던 것이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 연속 1조 매출을 좀 기록을 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더 네. 동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신기한 점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9일부터 개최되는 CES 그 2024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 동사가 그 비렉스 리클라이닝 그 암마베드가 그 협신상을 수상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막이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세라젠 바디 브랜드 등의
통해서도 그 SEC 혁신상 수상이 좀 확정이 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CES 2024때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동사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11월 달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5만 6천 원 부근에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5만 6천 원 이상을 뚫어냈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좀 깊게 봤을 때 4만 4천 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좀 매수를 네. 해봐도 될 것 같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만 6천 원 돌파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접근해볼 종목으로 코웨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소홍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제이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뭐 CNT죠. 이 카본 나트 튜브 파우더 생산 업체인데요. 우선 그 이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가 올해 지금 2분기부터 계속 나와주면서 네. 역시 뭐 제이오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어떤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하락세가 좀 심했는데 하지만 분위기가 11월부터 달라졌죠. 지금 현재는 뭐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이제 그 우려감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어떤 2차 전지 쪽에서의 양극재라기보다도 이 양극재 CNT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극재용 CNT에 대한 채택이 전체적인 2차 전지 쪽의 기업들에 대한 채택 그 성향이 좀 높아지면서 이 제휴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질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제휴 같은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죠. 안산 2공장에 2,000톤이 추가로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와 별개로 이 양극재 CNT에 대한 채택에 대한 부분을 제이오가 지금 이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고요. 2025년에는 이 5,000톤까지 생산 부분을 늘릴 계획이라고 좀 제이오에서 좀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이오가 지금 현재는 뭐 큰 무리가 없이 어떤 생산이나 또 나중에 전기차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이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할 텐데 반종민 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 넷마블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넷마블 가지고 계신 분이 장민님이신데 넷마블을 11만 2천 원의 비중이 20% 가지고 계신다. 근데 이걸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추가 매수 시점을 알고 싶고 그전에 매수한 만큼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중이 조금 많아질까 봐 걱정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나 이 여유금으로 하시는 거라서 좀 오래 기다려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게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마블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5만 한 2천 원 부근 때 그때는 좀 그 동일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구간을 계속 좀 맞춰주고 그다음부터 횡보 구간을 통해서 빠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평단이 8만 원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 8만 원 정도 됐을 때 위에 지금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와준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8만 원대 비중은 그 매수 그 평균가 비중을 했을 때는 그 반 정도는 좀 그때는 날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추가적인 상승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진 않고요. 뭐 중국 판호발그 저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 결국은 정부 정책이 붙던지 산업적인 성장이 붙어야지만 게임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넷마블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하이브 지분의 6% 블록비트를 했다는 것에 의미를 좀 크게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받을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 신규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도 갈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넷마블에 대한 궁금한 점 장민님 주셨는데 반 소장님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 꼭
수익 보시면서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이번 종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TV 가져오셨죠? 아프리카 TV를 일단은 장투미주님이 이걸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적은 비중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그리고 산타렐리님도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처음에도 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 아프리카 TV도 전체 포트에서 저는 20%는 안 넘기는 선에서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 한 11만 원 최근에 이 트위치가 우리나라 쪽에서의 국내 사업의 종료를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과정인데 근데 이 부분이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몇 년 후에 기대감을 지금 목표 주가로 지금 올리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목표 주가는 지금 한 10% 정도로 해서 뭐 8만 5천 원 정도 네. 그 이상 됐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 차익을 하거나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트위치가 국내 사업에서 종료를 하면서 이 스트리머죠. 스트리머가 이 아프리카 TV 쪽에서의 유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좀 그 BJ랑 스트리머 틀리죠. BJ는 어떤 일반 방송의 스트리머는 이 게임을 중계하는 그런 그 BJ 성격의 그 유튜버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프리카 TV의 이 스트리머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네이버가 지금 이쪽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서 예측하는 아프리카 TV로의 유입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땡. 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목표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고 추가 매수는 비중을 20% 넘지 않게 하는 네. 걸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백신 개발 공급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긴 한데 특히 이제 CRM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폐렴균 그 백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그 GC 녹십자와 콜레라 그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유비콜이라고 이 동사가 그 공동 개발을 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유니셀프 콜레라 백신 물량의 100%를 좀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의 그 매수 관점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을 때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이슈에 따른 제약 바이오주의 그 상승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테마가 좀 잠시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만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폐렴 구균 그 백신 개발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테마로서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까지는 그래도 목표가로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8,200원 정도를 좀 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시진 마시고요. 2월 초까지 그 구간을 터치를 한다면 그때 전략 매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설령 못 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마지막 종목 송명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 차장님의 마지막은요? 동화화성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동화화성 같은 경우는 고무로 된 어떤 밸브나 제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라서 기존의 어떤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 쪽에서의 납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실적과 주가가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경기 둔화가 지금 우려가 됐던 상황했음에도 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선방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 3분기 실적도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63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했죠. 물론 이제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도와 뭐 중국 쪽에서의 해외 법인 쪽에서의 가동률이 상승하는 걸 봤을 때 너무 그전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간다면은 내년은 오히려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용제 배터리 팩 쪽에서의 뭐 가스켓이나 이 실 같은 이쪽에서의 생산 부분이 지금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빨리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성과 연결돼서 주가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땡 좋습니다. 동화화성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보고 간단하게 가격 전략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소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이 유바이오로직스고요. 매수가요 현재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00원으로 지정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주셨고, 이성웅 차장님은요? 동화화성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7,2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와 동화화성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좋은 종목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